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양지영입니다. 대형 어학원이라면 떠올릴 수 있는 파고다 어학원 중단기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일과 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는 국내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1년간의 중국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중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들 놀래요. 중국에 있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어 수준은 몇 년씩 유학을 하는 친구보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은 더욱더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유학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 막상 1년이란 유학 기간은요, 엄청 짧아요. 그래서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갔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1년이란 시간은 이제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쯤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중국어 수준을 이렇게까지 상승시켰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중국어 실력이 월등히 상승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원어민 정도의 수준의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내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9가지 공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단어 600자와 기본 어법 공부하기. 우선 모든 외국어는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바로 실전으로 뛰어들어서 배우는 것보단 어느 정도 기본 어법과 단어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실전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와 속도가 배로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법으로 수십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통으로 외우게 된다면 모든 문장을 통으로 외워야 돼요. 그쵸? 하지만 하나의 어법을 이해를 한다면 단어만 바꿔서 수십 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을 까먹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요, 자신만의 어법 노트를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어, 영어 모두 저만의 어법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했었던 것이 기억이 안날 때, 바로바로 내가 정리했던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노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그 어법에 대해서 이 노트에 적었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법을 오래 파시는 것보다는 자주 자주 보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영구적인 기억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매일 학습했던 어법을 이용해서 장문하기. 장문은 회화 실력을 쌓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허투루 공부한 꼴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단어보다는 문장을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은 여러분들이 학습한 단어와 어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고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문을 하는 방법은요, 장문 교재를 이용하셔도 좋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저처럼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인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는 메시지로 장문 실력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세 번째, 레벨에 맞는 교재 MP3 듣기. 처음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드라마를 보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듣기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辞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과연 뜻을 알까요? 절대 알수 없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학습한 후에 들어야지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기 수준에 맞는 레벨의 교재의 MP3를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문장을 보고 읽고 독해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면서 그 발음과 억양을 귀에 익히셔야 합니다. 네 번째, HSK 등 자격증 준비해 보기. 네, HSK는요, 영어로 따지게 되면 토플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할때 시험용이나 승진용이 아니라면 토익 공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익이 900점 이상이라고 해도 유창하게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HSK 자격증은 단어와 문장 자체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화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해 지문은요, 중국 문화라든지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중국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줘요. 언어를 정말 잘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동기와 목표가 있어야지 꾸준히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쳐보시면 남들 6개월 공부할 걸 여러분들은 두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어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네, 영상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